자, 네 번째, 쌍곡선의 접선의 방식입니다. 맞죠? 자, 봅니다, 일단. 쌍곡선의 접선의 방식은요, 아까 우리는 뭐였어? 이게 플러스였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다, 맞지? 그래서 외우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놓으면 타운이나 쌍곡선은 자동이 돼요. 맞지? 그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인데 알아야 될 거야. 타운은 더하기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축이 이거든 이거든 상관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빼기이기 때문에 봐봐. 얘가 1일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b제곱에서 a제곱 m제곱을 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되겠어요? 타원은 하나로 정리하면 되고 포물선이나 쌍곡선은 기울기가 좋았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맞지? 됐나? 그래서 아, 내용은 똑같구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굳이 혹시나 해서 하는 건, 요 안에 값이 뭐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 값은 b제곱의 형태가 더 크거든요. 맞죠, 지금? 우리가, 오케이. B제곱의 형태가 A, 이거는 쌤이 풀어봐야 알겠지만, 내가 증명은 지금 안 해가지고 뭐 설명해주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루트 안에가 양수가 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쌍곡선 위의 접점. 똑같습니다. 뭐 하면 돼요? X제곱이니까 X1X, Y1Y. 맞지? 다 쪼개서 정리하면 되고, 쌍곡선 밖에, 외부의 한 점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한다?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식. 금방 했던 요 놈으로. 맞지? 또는, 뭘 한다? 판별식 쓴다. 됐나? 헷갈리면, 아,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냥 판별식 쓰세요. 식이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쓸만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강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음함수 미분법과 2차 함수 곡선의 접선이에요. 자, 여기 보면 미적분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맞니? 왜냐하면 미분해서 풀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말 그대로 뭐 한다? 음함수 미분법 쓰는 거죠. 맞니? 음함수 미분 쓰는 거다. 그리고 dy, dx에 관해서 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식 구하라 이거잖아. 한번 해볼게요, 얘. 일단, 우리 이거, 요거, 원래 푸는 방법대로 해봅시다. 이거 지금 무슨 도형입니까? 빨리. 이거 무슨 도형이야? 타원이에요. 타원에서 접점이 주어졌죠. 자, 타원에서 원래 이거예요. 4분의 1 x1x 더하기 y1y는 1이죠. 맞나요? 근데 접점을 안다면 접점을 여기 대입해도 된다 했죠. 접점 대입하면 얼마 돼요? 4분의 루트 3x 플러스 2분의 1y는 1이죠. 맞나? 양변이 2 곱하고 2 양하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x 플러스 2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답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답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죠. 맞지? 근데 난 이제 이걸로 풀지 않겠다, 이거지. 맞지? 우리는 뭘로 풀겠다?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미적분 내용만 돼 있으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음함수 미분법이니까 정리합시다. 쟤는 얘는요, 4ex dx죠.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ey dy죠. 는 0입니다. 맞죠? 그러면 dy dx는 어떻게 돼요? 이거분의 이겁니다.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야. 알겠어? dy dx는 뭐? 마이너스 2y분의 2분의 1x가 맞나요? 마이너스 4y분의 x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4y분의 x 맞죠? 이제 뭐 한다? 얘를 대입하는 거잖아. 어차피 나 지금 뭐 구하고 있니? 이거 기울기 구하고 있잖아. 맞지? 정리하자. dy dx는 정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나요? x에 루트 3 집어넣고 y 2분의 1 집어넣으면 맞지? 그럼 끝났네. 아, 쌤, 이거 기울기 알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정점 알아 몰라, 지금? 알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가 요거 두개 붙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분의 3이가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이거 얼마 돼요? 2. 그러니까 아까 쌤 구했던 방법과 똑같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어떻게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까 구했던 방법으로 정리한다면 한 줄짜리 문제죠. 내가 식을 적어줘서 문제겠지만 한 줄짜리 문제잖아, 맞지? 맞나? 근데 얘는 조금 더 귀찮게 나오지만 할 만은 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해도 거부 반응 없어야 돼요. 알겠지? 자, 봅니다, 이번에.
기울기가 주어진 쌍곡선 돼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형태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는? 공식을 이용하라 했죠. 맞지? 얘 정리 아프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입니까? 맞죠? 얘가 1이면 공식 뭐였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들 둘이 위치 바뀌어 있고요. 됐지? 자,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 이놈의 기울기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거 아직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분의 이거 부호 반대예요.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아까 dy dx도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줬고 이거분의 이거 부호 반대예요. 자, 일단 여기에 수직이라 했어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따라옵니까? 자, 2 나왔고요. a제곱 얼마예요? 2. b제곱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끝나네요. 자, y는 기울기 금방 얼마였다? 2였다. 그럼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봅니다. a제곱 얼마? 2. m제곱 얼마? 4. 8. 맞나? 빼기 1입니까? 됐어요? 할만하죠? 10번 봅니다. 4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다. 자, 점 A, B에서 접선이 4, 2를 지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됐나?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뭐예요? 접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로 간다? 4분의 X1X가 빼기 Y1Y는 1입니까? 근데 이게 접점이 지금 AB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X1, Y1 대신에 뭐로 적어놓으면 돼? AB로 적어놓으면 되겠죠? 맞나? 4분의 AX 마이너스 BY는 얼마다? 1. 이게 직선이에요. 근데 이 접선이 지금 뭘 지나가고 있대요? 뭘 지나가고 있다? 4,1을 지나가고 있대. 4 집어넣으면 얼만데? A.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B가? 는 얼마돼요? 1.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A 플러스 2B 구하라 됐나? 연립해야 되겠네? 연립해야 되겠다, 맞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문제나 뭐 뒤에 문제나 뭐 다른 게 없죠? 솔직히 연립 한번 해야 되는 거면. 자, 요거 이제 여기 대입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이가. 근데 여기서 a가 얼만데요? 2b 플러스 1입니까? 그럼 요거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자, 대입합시다. a 정리하면 얼마 돼요? 4b제곱인데 4분의 1 곱하니까 b제곱. 맞나? 요거 두 번째 거는 4b 나오는데 4분의 1 곱하니까 b.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1인데 4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은 1이죠. 그럼 b제곱 b제곱 날라가고 4분의 1 넘어가 버리면 b는 얼마 돼요? 4분의 3. b가 4분의 3 여기 집어넣으면 4분의 8 더하기 1입니까? 4분의 8, 4분의 4, 4분의 2분의 3이구나. 미안합니다. 4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1, 2분의 5 나옵니까? 맞아요. 이제 집어넣으면 저게 답이죠. 맞아? 집어넣읍시다. 16분의 저 A 플러스 2B 그래? 자, A 얼만데요? 2분의 5 더하기 이거 2 곱하면 2분의 3. 답 4 나오겠네요. 됐나요? 정리되겠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내용도 간단간단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는 한번 해놓고 마스터 해버려야 돼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접근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 중간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하고 끝내야 되죠. 자, 또 한번 봅니다. 어떠한 쌍곡선이 있어요? 마이너스 1,0에서 이 쌍곡선의 접선을 그었는데 그때 접선의 기울기 곱을 구하라 했죠. 맞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맞지? 근데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는데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도 어차피 앞에 있는 내용들 쓰는 거야. 단 타원이나 쌍곡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공식은 쓰지 않는다. 너무 식이 복잡해서. 그래서 뭘로 들어가겠다? 접점을 이용하는 걸로 풀겠다. 그럼 2분의 x1x 맞나? 빼기 4분의 y1y는 1이죠. 맞나? x에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이 식에. 맞아요?
예,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맞나? 여기 0, 뭐야? 0이네? 대빵 쉽게 나왔죠? 그럼 x1 얼만데요? 마이너스 2네요. 됐나? x1은 마이너스 2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접점도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내가 지금 접점을 뭐로 잡아준 건데요? x1, y1으로 잡았잖아. 근데 접점 지금 마이너스 2, y1인 거 알았잖아. 맞지? 이거 대입하면 y1 바로 나와버리죠. 맞지? 연립이 쉽게 나온다 이거죠. 대입하면 얼마 돼요? 요거 2 되나? 그럼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y1 제곱은 1이가. 그럼 다시 요거 양 뭐 바로 할까? 자 다시 요거 1 돼야 되죠? 네. 요 가린 거 1 돼야 되죠? 요거 1 되려면 앞에 4분의 1 있으니까 요거 4 돼야 되죠? 그럼 y제곱이 4 돼야 되니까 y값은 풀마 2죠? 맞지? 그럼 아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좌표는 두 개 나오네요. 마이너스 2 콤마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랑 맞나? 이게 접점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정리하자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기울기 곱이네. 어차피 그냥 계산합시다. 요거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y는 1이가. 자, 정리하면 되는데 기울기의 곱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야. 그럼 일단 이거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이거분의 이거 하면 번분수 되니까 2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 나온다? 2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쌤 그냥 봐. 기울기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정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솔직히 보면 알아야 되겠지만 얘 부호만 안 되거든요. 맞나? 지금 1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정리한다? M은 2 되겠죠. 문제에서 이 두 마리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되겠나요?